안녕하세요. 자린 동생 유림이에요. 언니가 안부사의 유튜브 병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. 뭐 얼마나 심한지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언니가 얼마나 유튜브에 미쳐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아니 왜 맨날 유튜브가... 뭐야?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보지. 요즘 환승연애가 좀 유행인 것 같은데. 아니 언니 영상을 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해야지. 왜 남의 걸 보는 거야? 아니 재밌으니까 이런 걸 봐야 내 콘텐츠도 쓰지. 다른 사람 콘텐츠도 봐야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거 알 거 아니야. 진짜 너무 한심하네요. 언니는 이렇게 항상 일 안 할 때는 유튜브만 보고 자빠져 있습니다. 자기가 유튜버라 그렇다 합리화하면서요. 또 다른 상황도 많습니다. 아니 뭐해?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언니가 밥 먹으면서 또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. 밥 먹을 친구가 없구나. 또 뭘 보면서 먹고 있는 걸까요? 아 먹방을 보고 있어요. 아니 언니가 유튜버니까 그러니까 먹방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나중에 참고하려고 그러지. 근데 여기 되게 그거 잘 나와. 진짜? 유튜브에 써야겠다. 조명 좋아? 이것 때문에. 아, 여기서 촬영 한번 해야겠다. 무슨 말을 해도 다 언니는 유튜브 쪽으로만 생각해요. 이게 직업병인가 뭔가 하는 건가 봐요. 언니 뭐해? 이제 잘 거야. 이제.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. 언니가 진짜 잔인지 한번 봐볼게요. 제가 진짜 안 자거든요.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. 아씨 깜짝이야 뭐야 오늘 유튜브잖아 잔다며 유튜브 중독이야 언니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야 내 유튜브에 참고하려고 안돼 안돼 야 아니 안되겠어 야 내놓아 역시 사람이 중독되면 이렇게 무서워져요. 아무튼 유튜브 언니는 이렇게나 유튜브를 달고 산답니다.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. 첫 번째, 뭐 먹을 땐 항상 카메라를 켜고 먹방 유튜버 따라하면서 먹습니다. 빨리 먹고 싶은데 짜증나요. 먹방 찍어요. 잘 포장된 음식만 보면 언니는 습관적으로 유튜브 썸네일을 찍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킹받아요. 봐봐요. 저 습관적 ASMR도 킹받아요. 이제 예쁘게 세팅된 피자에도 얼굴 갖다 대면서 썸네일 찍겠죠 뭐. 결국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썸네일 각을 또 찍어내는 언니.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단 말이에요? 이 치킨 피자를 가족이랑 다 같이 먹었는데 가족들 앞에서도 이러고 있는 게 문제예요. 그럼 이번에는 피자를 먹어요. 에휴 한심한 언니. 염지가 잘 된 치킨. 너무 심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. 사진까지 찍어. 또 언니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. 아, 이거 핫소스네. 핫소스? 유튜버? 응? 아, 언니 정신은 유튜브에 팔려있어요. 두 번째, 일상이 곧 브이로그입니다. 카메라 켜고 자는 척 하길래 언니가 뭐 하는지 지켜봤는데요. 아침 7시마다 일어나는 거 쉽지 않다. 평상시엔 아침 7시는 무슨 낮 2시에 일어나면서 어이없네요. 아니 언니 뭐해? 아니 언니 브이로그 찍고 있어. 뭔 브이로그? 아, 지금 아침에 이제 일어난 브이로그 오늘 하루 일상 아침! 아니 그거 찍지마! 아니 세 번째,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 밈을 남발합니다. 언니 유튜브 병이 좀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어몽어스 다같이 밈 위신 불자 저걸 어몽어스 고구마라 하질 않나. 다 먹어 빨리 고구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몰래 ASMR 콘텐츠를 따라 하질 않나.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것이지 ASMR 먹방처럼 먹질 않나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 노란 빛깔이 장난 아니에요. 게스트 아빠인데요. 아빠, 고구마 드셔보셨나요? 맛이 어떤가요? 너무 맛있어요. 일반 고구마랑 틀리네. 그쵸, 너무 맛있죠. 이렇게 본 방송하는 척도 하네요. 마지못해 받아준 우리 아빠. 그냥 좀 먹었으면 좋겠다. 호박고구마. 아, 언니 제발 그것만은. 호박고구마, 호박고구마, 호박고구마 됐냐, 씨. 호박고구마. 고구마 껍질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건 진짜 안 궁금한데 자꾸 보여줘요. 장난 아니죠. 여러분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고구마는 절대 뒷광고 아니고요. 아무도 안 물어봤고요. 광고 받지 않습니다. 이 불쌍한 언니에게 누가 식품 광고 좀 줬으면 좋겠네요. 뒷광고 아니에요. 네 번째, 반려견한테도 저럽니다. ASMR 각도의 종이었어. 마루를 보면 늘 음반 카메라맨 뺨치는 카메라 무빙 기술을 선보입니다. 아니 뭐해? 아 나 마루 ASMR 너도 보여줄까? 여기 봐봐. 손 ASMR 야 완전 유튜브 각 아니냐? 언니한텐 세상 모든 만물이 유튜브 소재예요. 유튜브 다섯 번째, 화장할 땐 지가 뷰티 유튜버인 줄 알아요. 여러분, 앞머리를 화장 수정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거. 아니 저거는 킬커버 리넨. 이거 보이시죠?
짜잔! 너무 예쁘죠? 탁 산다는 이거랑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. 코랄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틴트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광고가 아니라 내 돈 내 선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여러분 안녕! 여러분 보셨죠? 여연이가 유튜브 병이 이렇게 심합니다.